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설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은근히 재미있어 하시겠다 싶은 아주 쫄깃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넋을 놓고 가만히 듣다 보면 어느새 오소소해지는 것이 틀림없이 소설에 몰입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건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 진짜 재미있는 작품이라서 아꼈다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했었는데 에이, 좋은 거 아끼고 밀어두다 뭐 된다는 말이듯이 아끼지 말고 그냥 소개해드리려고요. 자, 귀를 쫑긋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책 읽기를 시작하겠는데요.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순간 너와 나는 조현. 철로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멀리 남쪽으로부터 흘러온 곡선이 혹은 언젠가 다시 거슬러야 할 궤도가 아직은 쌀쌀한 초봄의 햇볕에 반짝였다. 어지럽게 교차하는 철로들, 국철의 오래된 담벼락, 그 밑으로 잿빛으로 말라버린 지난 시절의 풀들. 장례식장과의 거리를 따지자면 2호선으로 환승해서 한 정거장을 더 가야겠지만 나는 중앙선 왕십리에 내렸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멀리 누워있는 철길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매만졌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아무렴 나는 길 위에 서 있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렇다. 죽은 이를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법이다. 죽은 이가 어린 시절 절친했던 친구여서 한여름이면 같이 윗옷을 벗고 등목을 하거나 만우절이면 담임에게 같은 반 그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가짜 쪽지를 보게 만들어 순진한 선생님의 얼굴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강남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갈 때 그동안 모은 만화책과 함께 썬데이 서울 같은 잡지에서 가장 야한 얘기만 오려서 만든 기사집을 주고 간 친구라면, 우리는 자주 그걸 썬데이 서울 특별판 혹은 진짜 썬데이 서울이라고 불렀다. 어쩌면 그 시절 친구들과의 추억은 과장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러면 어떤가? 이를테면 언젠가 교탁 위 출석부에 넣어둔 거짓 쪽지에 선생님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만 장난을 친 우리 4인방 외에는 그 누구도 선생님이 왜 출석부를 펴자마자 울어버렸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후로 난 어리석고도 얄궂은 장난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모든 벌어진 일들은 이미 손으로 다시 쓸어 담을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난 거슬러야 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이제 곧 만나야 할 사람, 더불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으니까. 내가 한강 고수부지 공원에서 딸을 잃어버린 것은 사람들의 입에 밀레니엄 버그라는 말이 오르내릴 무렵이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의 세월이 흐른 셈이다. 어쩌면 그것은 백악기처럼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바로 엊그제의 일인 듯 생생하기도 하다. 지금도 나의 왼손에는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여의도의 벚꽃 사이를 걸었던 딸아이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하다. 그리고 아이가 들고 있었던 색색의 풍선들도 그 즈음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탁한 색채로 굳어버렸다. 그건 유기였을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범인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아니면 사고였을까? 그렇지만 딸애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본 사람도, 그리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수부지에 벚꽃이 만발하고 흩날리는 꽃잎처럼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어쨌거나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닌 채로 아이를 잃어버린 초창기에는 어디든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아이를 잃어버린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다. 고수부지에서 거래처와 중요한 사업상의 전화를 하느라 잠깐 손을 놓았는데 그걸로 끝이었다. 전화를 마치고 난 후 딸애를 찾아보았지만 다시는 아이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 나는 이 세월 동안 수없이 생각했다. 전화하는 동안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야 했다거나 혹은 아이의 옷에 이름표를 붙여놨어야 했다거나 혹은 이리저리 풍선 꾸러미를 들고 있는 아이들을 쫓아다니는 대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다거나 혹은 그리고 수많은 혹은 어쨌거나 그 일이 있고 난 후 몇 년의 시간이 흐르자 주위에서는 점차 포기하라고 권유하기 시작했다. 자주 초점을 잃은 눈빛을 보내는 아내와도 헤어졌으며 그 후로 난 자주 손을 자해하는 꿈을 꿨다. 그렇게 땀에 젖어 깨는 새벽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애에 젖어 나의 빈 손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전화가 뭐라고 아이를 놓친 손. 떨리는 마음으로 앨범을 뒤적여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동시에 누구라도 한번 보면 꼭 찾아주고 싶을 만큼 측은하게 보이는 사진을 고르던 손. 이런 일이 아니라면 평생 한번 가보지 못할 낯선 동네에서 아이의 사진이 새겨진 전단지를 나눠주던 손. 그렇게 10여 년이 흐르고 제보 전화도 그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었지만 나는 때때로 딸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오열하는 꿈을 꾸기도 하였다. 그리고 꿈의 맨 마지막에서 항상 나는 안도하였다. 한껏 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잊을 수 있으니까. 내가 친구 민혁의 부고를 접한 것은 점심나절. 운영하던 회사에서 의뢰받은 주문서를 살펴보고 있을 때였다. 부고를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 사실 민혁의 부음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위암 말기로 병세가 위중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벌써 지난 연말이니 민혁은 나름대로 오래 버틴 셈이었다. 빈소는 예전부터 입원해 있던 왕십리 쪽 대학병원의 장례식장이었다. 난 사무실 한켠에 옷장을 열어 검정 양복을 꺼내 입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는 오래된 편지의 촉감이 느껴졌다. 난 양복 아래에 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어쩌면 난 언젠가부터 이 소식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러자 내 자신이 약간 혐오스러워졌다. 언젠가 민혁을 위시한 친구들과 함께 덫에 갇힌 쥐를 물이 가득한 양동이에 집어넣을 때처럼 말이다. 그 후로 한동안 난 헛구역질을 했지만 사실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약간의 역겨운 기억들을 축적하며 보다 큰 혐오를 이겨내는 법이 아니던가.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예방주사인 셈이다. 몸 안에 약간의 더러운 균을 집어넣어 오히려 목숨을 이어가게 만드는 예방주사의 역설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약간은 마음이 편해졌다. 더불어 나는 오늘 밤 간절하게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음을 알았기에 차분하게 넥타이를 메고 사무실을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한 시간. 왕십리역 광장에 서자 새삼스럽게 달라진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왕십리 역사 앞 광장은 과시욕구에 사로잡힌 독재자들의 광장만큼은 아니었지만 한때 이곳에서 10년도 넘게 살았던 나로서는 꽤나 생경한 풍경이었다. 대형 극장 체인이 입점한 민자 역사를 비롯하여 못 보던 건물들이 여러 솟아 있었고 옛날 미군 부대였던 자리에는 구청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산동네였던 행당동과 금호동 쪽은 산이 깎여나가고 지형이 뒤틀린 채 거대한 아파트 군락이 생겨나 있었다. 몰라보게 뒤바뀐 랜드스케이프를 보니 그 옛날 시골에서 상경하여 처음 이 왕십리에 내리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내가 시골에서 부모님을 따라 서울에 왔을 때
처음 자리 잡은 곳이 이곳 왕십리였다. 그건 1980년도의 일이었고 그때 난 12살이었다. 처음 왕십리역에 내릴 때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막 해가 질 무렵이어서 역사는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왕십리의 골목길들이 아직은 황토빛 흙으로 덮여있고 나무로 된 전봇대가 쓸쓸한 동요의 여운처럼 지는 해의 뒤편으로 긴 그림자를 들이부던 때였다. 나는 내 학년에 맞게 집 근처 학교로 전학수속을 밟았지만 입에 밴 심한 사투리 때문에 꽤나 오래 아이들의 놀림을 받아야 했다. 수업 중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할 요량이면 교실 한구석에서 남도의 사투리를 흉내내며 크크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로 난감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다. 만약 지금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경멸의 한마디를 쏘아붙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난 낯선 환경에 위축된 시골 아이였고 당시 학교 앞에서 팔던 골판지 박스 안에서 바르르 떨던 병아리 같았다. 그래서 한동안은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집으로 오면서 왕십리의 여러 곳을 구경하며 지내야 했다. 1980년의 왕십리에는 볼거리가 많았다. 지방에서 실어온 소를 도축하는 우시장과 연탄 공장이 있었고 마치꼬방과 미군부대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어디론가 궤적이 교차하는 긴 철길이 있었다. 새 학기가 되고 난 나처럼 전학 온 친구와 짝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민혁이었다. 민혁은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교수 임용에 맞춰 귀국한 아이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학교 근처에 있는 우리 학교로 전학 온 것이었다. 어쨌거나 나는 시골 사투리로 민혁은 약간의 미국식 말투로 아이들 사이에서 겉돌아서인지 우리 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다. 그것은 약간 기묘한 조합이기도 했다. 아무렴 시골에서 상경한 촌놈과 발음하기도 힘든 미국의 대도시에서 막 귀국한 그 애는 말이다. 그 시절 난 민혁이네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 그때마다 서재가 있는 민혁이네를 정말로 부러워했다. 그것은 어쩌면 질투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보내고서도 민혁이네 서재를 생각하면 책들이 가득 찬 서가로 암갈색의 햇볕이 호젓하게 젖어오는 저녁나절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민혁이네 어머니는 꽤나 엄격했다. 토요일 같은 주말에 놀러와서 그녀와 같이 책을 읽는 것은 뭐라 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다. 첫째, 저녁 식사 전에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 둘째, 책은 절대로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나는 토요일 오후가 되면 아쉬움을 뒤로하고 친구의 서재를 나서야 했다. 그리고 나에게 친근하던 민혁에 대해 몹시도 기묘한 감정을 느껴야 했다. 그건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감정이었다. 민혁이네 집 서재를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보면 내가 그 애한테 느끼는 감정은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한 슬픔도 아니었다. 여하튼 다시 새학기가 시작되고 우리 둘은 차츰 동네 아이들의 놀이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남도의 사투리 대신 서울말이 웬만큼 입에 붙을 무렵의 일이었다. 원체 공부를 잘했던 민혁은 혀 구부러진 발음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지만 가끔 반 친구들의 숙제도 도와주며 아이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살고지 다리에서 내기를 건 자전거 경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왕십리에는 민혁의 아버지가 근무하던 대학 밑으로 한강으로 이어지는 중랑천이 있었는데 살고지 다리는 거기에 있는 돌다리였다. 한쪽에 횡댕그렁하게 세워진 안내판에 의하면 조선시대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건넜다는 오래된 돌다리라고 했다. 내기는 자전거를 타고 그 울퉁불퉁한 돌다리를 눈 감고 건너는 것이었다. 민혁이와 함께 가보니 돌다리는 폭이 꽤 됐지만 이렇다 할 난간이 없어 눈 감고 자전거로 건너기엔 위험해 보였다.
그렇지만 내기로 건 물건들이 유별났으므로 아이들은 흥분에 들떠 돌다리의 양쪽을 에워쌌다. 철호라는 아이가 건 것은 로봇 마징가 Z의 얼굴을 본뜬 철가면이었다. 철호는 상왕심리 쪽에 사는 애였는데 아버지가 마찌꼬방 기술자라고 했다. 마찌꼬방은 플라스틱이나 금형 제품을 만드는 작은 프레스 공장을 말하는데 아버지가 금형 제품을 만들고 남은 금속판을 용접해 로봇 모양의 가면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주 그걸 빌려 쓰고 사진을 찍거나 했다. 물론 그때마다 철호는 아이들이 하나씩 주는 군것질거리를 얻어먹었다. 승훈이란 아이가 건 것은 월남전에 참전한 삼촌이 물려주었다는 탄피 목걸이였다. 목걸이는 노쇠로 된 탄피가 여러 개 걸려 있었는데 삼촌 말로는 베트콩을 죽일 때마다 하나씩 기념으로 보관한 탄피라고 했다. 세상에나, 사람을 죽인 탄피라니. 비록 우시장 도축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처지지만 발을 절룩거리며 다니는 승훈의 삼촌은 동네에서 유명한 상위 군인이었으므로 총알 한 발에 베트콩 한 명씩을 죽였다는 그 목걸이도 아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셈이다. 어쨌거나 난간도 없는 돌다리를 눈 감고 자전거로 건너는 것은 꽤나 위험해 보이는 일이었다. 물이 깊진 않다 해도 일단 떨어지면 최소한 자전거는 완전히 고장날 판이니 말이다. 이윽고 경주는 시작되고 손수건으로 눈을 가린 두 아이는 출발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방향을 잃고 아슬아슬 건너던 두 아이의 자전거는 서로 얽히게 되었는데 그 순간 뒤엉킨 자전거를 막아세우려다 강물로 함께 빠진 것이 가장자리에서 구경하던 민혁과 나였다. 다행히 강물은 얕았지만 자전거와 함께 물에 빠진 우리들은 모두 약간의 가벼운 골절상을 입고 한 달 정도씩 붕대를 하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결과 우리들은 깁스 4인방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 후로 우리들은 정말로 4인방이 되어 왕십리 철로변 연탄 공장의 석탄 더미에 죽은 쥐를 파묻기도 하고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의 출석부에 장난 쪽지도 넣어두어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나기도 했다. 더불어 가끔 눈 감고 자전거를 탄 채로 살고지 다리를 건너기도 하다가 그게 지겨우면 몰래 왕십리역 근처에 있는 미군 부대로 들어가 야구를 하면서 놀기도 했다. 사실 우리가 자주 모였던 곳은 미군 부대 공터였다. 지금의 성동구청 자리에는 미군의 보급부대가 있었고 당시에는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는지 부대 안에는 한적한 운동장만 덩그러니 있었는데 그곳에는 잔디가 깔려 있어서 우리는 자주 담장을 넘어 들어가 야구를 하며 놀았던 것이다. 오후 내내 야구를 하다가 부대 관리인에게 들켜 쫓겨나기라도 하면 철원의 아버지가 기술자로 있는 상왕십리 맛집고방 거리에 가서 철커덕거리며 프레스 기계들이 이런저런 금형들을 찍어내는 것을 구경했다. 여름날의 햇살에 번쩍번쩍 빛을 내는 금형들이나 용접을 할 때 튀는 불꽃들은 어린 우리들에게 기묘하고도 근사한 행복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살고지 다리 앞에 서 있는 오래된 연료비에 야구공을 던지며 놀 때였다. 헐레벌떡 뒤늦게 뛰어온 승훈이가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고 했다. 어디서 듣고 왔는지 옆 동네에서 곧 구판이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비석에 야구공을 맞히는 것도 실증났으므로 구판이 벌어지는 곳으로 뛰어갔다. 굿당은 왕십리역 철로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한창 무당이 굿을 하고 있었고 나이든 동네 사람들은 치성을 드리고 있었다. 우리는 나눠준 떡을 얻어먹으며 굿을 구경했다. 그러다가 지겨워진 나는 다른 데나 구경하려고 사람들 틈에서 혼자 빠져나와 당집 뒤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거기서 난 뜻밖으로 어떤 여자애를 봤다. 여자애는 당집 뒤편으로 뚫린 2층 창문으로 손깍지에 고개를 괴고 멀리 철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애의 눈빛은 까맣고 깊었고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그 묘한 분위기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나는 그때
그런 분위기의 이름을 몰랐다. 막연하게 나를 설레게 하는 것. 이를테면 그건 토요일 저녁 나절 민혁의 서재를 나올 때 느끼던 두렵고 안타까운 노을빛의 느낌과도 같았다. 아니, 그보다는 처음으로 펼쳐보는 동화책에 담긴 이국의 이야기와도 같았다. 나는 나중에서야 그것이 성숙해가는 여자애의 분위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은 덜 익은 것. 그러나 곧 익어갈 어떤 과일의 달콤한 냄새 같은 것 말이다. 무언가에 홀리듯이 그렇게 그 여자애를 쳐다보자 그 애가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창피해진 나는 다른 데로 갈까 하고 잠시 망설였으나 그 애의 눈빛이 무슨 말을 할 듯 싶어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자 그 애가 말했다. 너도 저게 보이니? 저거라니? 저거, 저쪽 말이야. 난 여자애의 눈빛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멀리 남쪽으로 엇갈리는 철로만 보였다. 뭐? 뭐가 말이야? 고양이가 기차에 치여 죽는 거. 너도 저게 보이니? 아니, 무슨 고양이? 여기서 전에 고양이가 치여 죽었니? 아니, 전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중에 말이야. 나중에? 그러니까 언젠가. 나는 그 애의 느닷없는 말에 당혹스러웠다. 당집 뒤편에서는 굳이 한창이었지만 내게는 그 애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나중에. 그러니까 언젠가 고양이가 죽다니. 그 애가 계속 말했다. 이렇게 구판이 벌어지는 날이면 보기 싫어도 그런 게 보여. 난 그게 싫어. 그 애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서 그 애는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너도 저게 보이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 애와의 첫 만남이었다. 나중에야 철호에게서 그 애가 좀 이상한 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 애는 그 무당집 딸로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었다. 하여 동네 사람들은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수군거린다는 것이었다. 그 후 가끔 동네에 국거리라도 있으면 동네의 왈가닥 패거리들은 모두 그 당집으로 총출동하여 구경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럴 때면 그 애는 아무리 한여름이라도 방문을 꼭꼭 잠가 걸고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그럴수록 나는 그날 그 애의 까맣고 깊은 눈빛이 궁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뜻밖의 장소에서 그 애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어쩌면 믿음이란 새로 산 운동화 한 켤레 같은 것이다. 세트로만 의미 있고 한 장만 있어서는 절대로 팔리지 않는다. 믿기 힘든 얘기를 하는 사람과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짝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신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세상은 걷기에 편해진다. 글쎄, 세상은 그렇게 걸어야 하는 걸까? 그건 잘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앞으로 내딛는 길이 좀 더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내가 그 애를 다시 본 것은 뜻밖의 교회의 여름 성경 학교에서였다. 왕십리의 나무 전봇대에서 마저 땀이 배어날 것 같은 한여름이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왕십리의 고만고만한 교회들은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면 성경학교를 열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물론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과자며 선물에 홀린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그것은 나름대로 즐거운 일이었다. 대형 선풍기가 틀어진 예배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교회에서 나눠주는 브라보콘을 먹으며 한낮의 더위를 피하는 것은 여름이면 볼 수 있는 그 시절의 유행이었다. 물론 재미없는 찬송가 대신 짱가나 마징가 제트 같은 만화 영화 주제가를 불렀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어렸지만 모든 일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해 한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한 아이에게 커다란 프라모델 선물 세트를 준다는 소문도 났으니까. 우리 4인방은 그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다니기로 했다. 물론 한여름, 여름 성경학교가 열릴 동안만 다닐 요량이었다. 사실 교회에 가지 않으면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 시절 여름이면 온 동네 아이들은 대부분 성경학교를 다녔고 왕십리 골목길엔 같이 놀 아이들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첫날 나는 거기서 그 애를 보았다. 교회 설교단 뒤로는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적혀있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는데 바로 그 애가 예배당 앞쪽에 앉아있었던 것이다. 동네에서 몰려든 아이들이 무당집 딸이라고 소곤거릴 것 같았지만 모두들 여름 성경학교 1등상 상품을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예배당 뒤쪽의 높다란 선반 위에는 1등상인 프라모델 로봇과 인형 상자가 위풍당당하게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역시 소문대로 무지하게 멋졌다. 아이들은 프라모델 로봇의 삐까번쩍한 날개와 공주인형의 금발을 보면서 모두들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워낙 공부를 잘했던 민혁이는 집도 잘 사는 주제에 프라모델은 자기가 맡아놨다고 큰소리치고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행운상이나 받든지 하다못해 개근하면 모두 준다는 짬뽕공이라도 받겠다고 다짐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예배당 앞쪽에 앉아있는 그 애를 쳐다보느라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의 엄마는 인근 동네에 널리 알려진 무당이라서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고 평소에는 나 역시 시장통 같은 데서 가끔 마주치곤 하였다. 평소에는 조용한 얼굴로 시장의 채소 가게에서 열무 같은 창거리를 사곤 하였는데 당집에서 무복을 입고 번쩍거리는 칼을 흔들며 춤을 출 때면 눈빛이 완전 달라져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내곤 하였다. 그것은 이제 내가 웬만큼 버리고 만 시골 사투리 같기도 했고 어쩌면 만화책에서 본 외계인의 기묘한 말소리 같기도 했다. 쟤는 엄마가 무섭지도 않나? 교회에 와 있게. 뒤늦게 그 애를 본 동네 아이들이 작게 소곤거렸다. 여름 성경학교 첫날 조 편성을 할 때 난 눈치껏 줄을 서 그 애와 같은 조가 되었다. 그 애는 자기소개 시간에 미설이라고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단내나는 포도알처럼 까만 눈을 반짝이는 그 애는 다른 애들보다도 확연히 돋보였다. 그래서인지 여름 성경학교는 즐거웠다. 성경에 나오는 옛날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았고 누가 틀리지 않고 더 오래 외우나 하고 손에 땀을 쥐고 조별 대결을 벌이던 성경 구절 암송 게임도 재밌었다. 미설이는 곧잘 성경 구절을 외워 상으로 주는 쿠폰을 많이 모았다. 교회에서 달란트라고 부르던 쿠폰을 위해 아이들은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했는데 왜냐하면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쿠폰을 많이 모은 아이가 1등상을 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나 역시 로봇 프라모델이 무척이나 갖고 싶었기 때문에 쿠폰을 열심히 모았다. 철호는 마징가 제트 철가면을 그리고 승훈이는 탄피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고 민혁이는 미제 만년필이나 원하면 언제든 밤새워 읽을 수 있는 근사한 서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내게도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학교 예배가 끝나 집에 가려는데 미설이가 교회 입구에서 여자애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채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곧잘 성경 구절을 암송해 쿠폰을 많이 얻자 평소에도 너 같은 무당집 딸이 교회에는 왜 오는 거냐고 따지던 여자애들이었다. 나 역시 심한 사투리로 아이들의 놀림을 받던 기억이 떠올라 여자애들을 말리고 미설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섰다. 그날 오후 같이 집으로 가면서 미설이에게 물었다. 야, 거짓말이라니? 무슨 말이야? 그러자 미설이는 걸음을 멈추고 응봉동 산마루에서 멀리 한강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난 가끔 이상한 걸 봐. 오래전에 죽은 새나 앞으로 죽을 고양이 같은 것들을.
그리고 어떤 땐 더 큰 것도 보여. 더 큰 거? 더 큰 게 뭔데? 미서리는 대답 없이 한강이 보이는 언덕배기에 앉더니 한참을 땅바닥에 낙서를 해댔고 나는 그 애 옆에 앉아 그 즈음 막 완공된 성수대교를 내려다봤다. 사람 말이야, 사람. 사람? 죽은 사람이 보인다고? 응. 바람이 없는 날 저녁에 가만히 밖을 내다보면 오래된 비닐처럼 희미하게 서 있는 사람 모습이 보여. 너도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난 한강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했다. 새로 지어진 다리는 한강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끝에는 역시나 같은 시기에 지어진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들이 성냥갑 모양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와 강 건너 사이로 동그란 석양이 검붉은 강물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핏빛 해는 마치 언젠가 미서린의 당집에 처음 갔을 때 국거리 끝나고 얻어먹은 빨간 사탕 같았다. 그러고 보니 한번 들은 것도 같은데 입이 빨개지도록 먹었던 그 사탕 이름이 가물가물했다. 제사상이나 굿상이 올리는 그 사탕 이름이 말이다. 강물을 보며 그렇게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을 때 미서리가 어깨를 톡톡 치더니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석양 보니까 빨간 사탕 생각나지? 그 사탕 이름은 옥춘이야. 난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싹한 소름이 돋았다. 마치 등목을 할 때 등 뒤로 서늘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아니, 내가 그 사탕을 생각하는 줄 어떻게 알았지? 난 내 마음을 읽는 그 애가 한순간 두려웠지만 그와 동시에 묘한 호감이 생겨났다. 난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난 네 말을 믿어. 하지만 내가 귀신을 보는 건 싫어. 왜냐하면 그때 넌 웃지 않으니까.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자 미설이 말했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까지 신기가 있다며 맨날 한숨이야. 나도 이런 내가 싫어. 아이들한테 놀림당하는 것도 싫지만 가끔 귀신을 보면 며칠을 피곤하게 앓거든.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거는 엄마도 알아. 엄마는 어쩌면 신기가 눌려질 수도 있으니 차라리 교회를 다니래. 언제고 신내림 받아봤자 엄마처럼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을 험하게 산다고 말이야. 미설이 엄마는 무당이라는 이유로 남편과 헤어져 딸을 홀로 키우고 있다고 언젠가 시장통 아줌마들이 소곤거리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나 역시 서울에 와서 한동안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기에 미서리의 처지가 이해가 갔다. 평소에도 아이들은 미서리에게 미쳤다는 둥, 새끼 무당이라는 둥, 험한 말을 해가며 따돌린다는 얘기도 들었다. 어쩌면 내가 처음 미서리를 볼 때 그 까만 눈에서 본 것은 어떤 외로움의 그림자였는지도 모른다. 마치 내가 줄기줄기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쬐던 대숲을 시골에 두고 온 것처럼 미설이 역시 자기만의 고향을 어딘가에 두고 온 아이였던 것이다. 그날 그렇게 행당동 고개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얘기하는 동안 나는 미설이와 꽤나 친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온 비밀 하나를 그 애한테 말해주었다. 그것은 일종의 담례였다. 그렇다. 믿음이란 한켤레의 운동화 같은 것이므로 왼발 다음으로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어 보조를 맞춰야 한다. 결코 왼발만으로는 세상의 길을 걸을 수 없는 법이다. 그렇다. 왼발, 그 다음에는 오른발이다. 내가 귀신을 본 것은 고향 마을의 대숲에서였다. 그 겨울 나를 애틋해하던 사촌 누나가 죽어서 상을 치른 얼마 후의 일이었을 것이다. 죽은 누나는 농촌의 풍습대로 논두렁 사이로 꽃상여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났다. 그런데 얼마 후 시골집 바로 뒤에 있는 대숲에서 평소보다 심하게 싸르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에 끌려 마당으로 나와 보았다. 시골집의 나무 마루에는 죽기 전 누나가 내게 자주 주던 홍옥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한밤 사과는 시면의 빛깔을 머금고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난 그 홍옥을 들고 대나무 숲 한가운데로 들어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댄잎 사이로 흐르는 하늘에 별바다가 출렁거리고 있었다. 평소에도 높아 보이던 시골의 하늘이 그날따라 왜 그리도 수심이 깊어 보이던지. 나는 갑자기 이 우주가 서러운 빛깔로 막막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대숲 저쪽으로 희끗희끗 회백색의 광채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죽은 누나였다. 언젠가 시골집 마당에서 까맣게 구운 옥수수 알갱이를 한 알씩 떼어 입에 넣어주던 그 누나였다. 그리고 나는 그 밤에 싸르락대며 뒷산 대숲이 내는 저승의 소리를 들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저승의 소리가 아니라 누나가 전하는 다른 차원의 통신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모두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어쩌면 누나는 그 밤 댄잎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통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기쁨이 있고 또한 어떤 슬픔이 있는지를 일기예보 하듯이 모조리 들려줬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말이다. 그건 이런 말이었던 것 같다. 내가 스무 살 때는 이런 슬픈 일이 생길 거야. 하지만 걱정 말렴.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너는 몇 년 후 그 일이 계기가 되지 않았으면 도저히 경험하지 못할 어떤 기쁨을 누릴 테니까. 하지만 그 서른 살을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렴. 넌 또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슬픈 일을 겪을 거니까. 그렇지만 너무 울지 말렴. 그게 씨앗이 되어 너에겐 다시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원래 인생이란 그런 거지. 그건 유년기의 밤, 대숲이 가르쳐준 미래의 일기예보였다. 즉, 미래로부터 흘러들어온 뉴스에는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기쁨과 슬픔이 실려 있었고, 이제 난 죽은 누나가 예고해준 대로 내 안에 딱 들어맞는 온정과 풍경, 그리고 애수와 염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이다. 오늘 얘기 고마워. 나도 네 말이 진짜라고 믿어. 그렇게 미설이는 내게 마음을 터놓게 되었고 그렇게 친해지게 되었다. 우린 여름 성경학교의 일과가 끝나면 같이 어울려 왕십리 이곳저곳을 쏘다니곤 했는데 그때 미설이는 자기가 보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미설이와 오직 둘만의 비밀을 공유한 듯해서 정말 기뻤다. 그렇지만 미설이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었고 그나마 호의적이었던 4인방 친구들도 내가 미설이하고만 놀자 점차 싫은 기색을 내보였다.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도 막바지에 이르던 어느 날이었다. 자주 몸살을 앓던 와중에도 교회에는 악착같이 나오던 미설이가 예배 시간에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건 마치 시장에서 찬거리를 살 때는 더없이 조용하다가 무복을 입고 국거리를 할라치면 사람이 달라지던 그의 엄마의 외계어 같았다. 형식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신용을 하거나 혹은 아예 실눈을 뜨고 앞사람의 뒤통수에 고무줄을 튕기며 장난하던 아이들은 모두 놀라 그 애를 돌아다 보았다. 예배가 끝나면 나눠주는 과자를 받아들고 곧 텔레비전에서 해주는 만화 영화를 보러 달려가려고 엉덩이를 들썩이던 아이들이었다. 기도가 끝나자 전도사는 이게 바로 방언 기도이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도사는 미설이를 본받아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더라도 교회에 계속 다니라고 하며 훈계를 했다. 예배당 맨 앞에 불려나가 전도사의 칭찬을 받고 덤으로 쿠폰까지 듬뿍 받은 미설이를 여자애들이 셀쭉한 표정으로 흘겨보았다. 나 역시 기분이 묘하긴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애가 무당인 엄마처럼 말하는 게 싫었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더 당혹스러웠다. 더구나 그 애는 한 번도 자신이 이상한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다. 나는 화가 났다. 전도사는 그의 엄마가 무당이라는 것을 알기나 알까?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알 수 없는 기묘한 말로 기도하는 미서리에게 거리감을 느꼈다. 그건 댄잎이 싸르락거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는 더 먼 곳에서 들려왔고 마치 당집 국거리 장단의 태평소와 바라의 가락처럼 듣기 거북한 소리 같았다. 나는 왠지 모르게 미서리한테 서운했으므로 처음으로 그 애한테 같이 가자는 말도 하지 않고 교회를 나섰다. 그렇게 혼자서 교회를 나올 때 목덜미 뒤쪽으로 미서리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저 계집애 전도사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쇼하는 거야. 무당집 딸년이 방언기도는 무슨? 여자애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난 신경질이 났다. 난 미서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방언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나에게 말해주지 않은 미서리가 야속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날 쫓아오는 4인방 아이들에게 그동안 미서리가 나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해준 말들을 털어놔버렸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실수였다. 약간의 억하심정과 채 사춘기에 이르지 못한 아이다운 치기와 질투가 섞여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는 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혀버렸다. 그렇다. 우리는 그때 너무나 철이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너무나 무지해서 사소한 흥분이 어떤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지 아직은 계량하기 힘든 나이였던 것이다. 어쨌든 내가 한 말을 들은 아이들은 그 다음날 우리 4인방의 아지트라고도 할 수 있는 철원의 맛집고방 창고로 미서리를 불러냈다. 다음날 우리들은 여름 성경학교에 가지 않았다. 대신 난 교회 끝나는 시간에 맞춰 미서리를 데리러 갔다. 교회에서 철원의 맛집고방으로 오는 내내 우리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대로변 맛집고방의 어른들을 피해 뒷골목 쪽 창고 문을 열었다. 까만 기름먼지 덮개로 덮여있는 문을 열자 창고 한쪽으로 금형 사출기만 철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맛집고방 일감이 밀려서 자동으로 기계를 계속 가동시키는지 철판으로 된 금형들이 배출구로 바쁘게 나오고 있었다. 더불어 공장 안에는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알싸한 윤활유 냄새가 떠돌고 있었다. 그 냄새를 맡자 나는 서울에 와서 겪은 참멀미가 생각나 약간의 구토기를 느꼈다. 할 말 있다는 게 뭐야? 계속 잠자코 있던 미서리가 말을 떼었다. 약간은 원망스러운 목소리였다. 어두컴컴한 창고 구석으로는 금형 상자들이 높이 쌓여 있었다. 내가 전에 철원은 나중에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했었지? 난 구석에 쌓인 상자들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마저 물었다. 그랬더니 넌 철원은 그런 과학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었지? 그거 정말이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미 너한테 말했잖아. 나한테 가끔 이상한 게 보인다고. 어쩔 땐 깨질 듯 머리가 멍멍하다가 이상한 무늬들이 보인다고. 그럴 때면 가끔 아무데나 책을 펼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어렸을 적 모습이나 나중 모습이 보인다고. 그때 내가 내 말을 믿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때 너도 비슷한 걸 봤다고 했잖아. 미서리가 목소리를 떨면서 말했다. 난 대답하지 않고 계속 추궁했다. 그리고 너 어른이 된 승훈이가 우시장에서 일한다고도 했지? 그것도 정말이야? 승훈이가 몹시도 질색하는 게 바로 아버지나 삼촌이 일하는 우시장의 도축장이었다. 도축장에는 붉은 피가 섞인 폐수가 지천으로 고여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승훈이에게서
썩은 피 냄새가 난다고 꽤나 따돌렸다. 어쩌면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했다. 마치 철호에게서도 항상 희미하게 알싸한 쇳가루 냄새며 윤활유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왕십리의 좁은 집에서 식구들과 부대끼면서 몸에 밴 그 냄새는 철호와 승훈이가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무엇이었다. 미설이는 그렇게 추궁당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술만 깨문 채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내가 눈시울이 붉어진 미설이의 까만 눈을 외면할 때 구석에 쌓인 상자 뒤에 숨어있던 승훈이가 제일 먼저 달려나와 그 애를 밀쳐내며 화를 냈다. 야, 너 정말 그런 말 했어? 진짜 그랬냐고? 그렇다. 내가 미설이를 데리고 공장문을 열 때부터 아이들은 구석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철호 역시 미설이를 다그쳤다. 이 거짓말쟁이야. 너 정말 방언기동과 뭔가 한 거 맞아? 여자애들 말처럼 괜히 쇼한 거지? 민혁이가 미설이를 심하게 다그치는 철호와 승훈이를 말리며 말했다. 좋아. 그럼 여기서 방언기도를 해봐. 지금 여기서 방언기도를 하면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 모두 믿어줄게. 맛집 고방 금연기에서는 철컥거리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입술을 꼭 깨문 미설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난 미설이에게 약간씩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 좋아. 내가 전도사님 말처럼 방언기도를 한 게 맞다고 치자. 근데 우리들은 전혀 알아듣질 못하겠는데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었냐? 역시 민혁이었다. 영리하면서도 침착한 민혁이는 나를 대신하여 내가 궁금해한 걸 꼭 집어 물어봐 주었다. 그렇지만 그 말에도 미설이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는 미설이의 눈빛에는 어떤 종류의 고요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난 널 믿었는데 넌 날 믿지 않았니? 그리고 그 얘기를 그렇게 가볍게 여겨 친구들에게 떠벌렸어야만 했니? 나는 그런 미설이의 눈빛을 받는 순간 왠지 굉장히 미안한 일을 한 것 같아 부끄러워졌다. 그렇지만 끝내 아이들을 말릴 수는 없었다. 미설이도 좋지만 나에게는 아이들도 소중했다. 내게 밴 시골 사투리를 털어낼 수 있도록 함께해준 친구들이었다. 그때 민혁이가 말했다. 좋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봐. 넌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며? 그럼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그러자 철호와 승훈이가 화를 냈다. 묻긴 뭘 물어? 무당집 딸년이 또 거짓말이나 치겠지. 그러자 미설이가 아이들을 노려보았다. 무당집 딸년이라고 비록 뒤에서 소곤거리는 것을 짐작하고는 있었겠지만 면전에서 그런 말은 처음 들었는지 미설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러더니 민혁이를 노려보며 뭐라고 작게 말을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사고가 벌어졌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까지 그때부터의 일은 슬로우 모션으로 내 기억 속에서 꽤나 여러 번 반복되었다. 고개를 숙이고 잠깐 미설이의 얘기를 듣던 민혁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려 이 미친년이? 하면서 미설이를 뒤로 밀쳐버리는 모습. 그렇게 떠밀린 그 애가 금형사출기 쪽으로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그 애의 윗소매가 프레스기의 윗부분에 걸리는가 싶더니 선반을 짚은 손이 앞차기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 이 모두가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미설이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 애의 손을 잡아 끌던 우리가 뒤늦게 전원을 내렸지만 이미 약지의 끝마디와 무명지의 거의 전부가 앞잡기에 으스러진 뒤의 일이었다. 놀란 우리들이 어른들을 부르고 어른들이 급히 미설이를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봉합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의사는 처음부터 고개를 저었다. 으스러져 끊어진 손마디를 비닐에 넣어 나름대로 잘 챙겨가긴 했지만 오늘날에도 대수술을 해야 성공할까 말까 한 상태였으니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는 어림없는 얘기였다.
겁에 질린 우리들은 민혁의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그 대학의 병원에서 죄인처럼 부들부들 떨어야만 했다. 어쨌거나 사고는 미서리의 말에 따라 공장에서 놀다가 순전히 그의 실수로 넘어진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날 저녁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집에서 눈물이 쏙 나도록 호되게 혼이 나야만 했다. 특히나 창고라고는 하나 일감이 많은 때는 금형사출기를 가동시키는 위험한 곳으로 애들을 출임시킨 철호는 얼마나 맞았는지 이틀 동안인가 밖으로 나오질 못했다. 얼마 후 나는 미서리한테 병문안을 갔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지? 너 프라모델 탔니? 프라모델은 무슨... 그 뒤로 교회도 못 나갔는데. 그리고 지금 그게 문제냐? 그래도 프라모델이나 타고 그만두지. 내가 쿠폰 열심히 모은 거는 다 넣어주려고 한 건데. 난 미서리 손에 감긴 새하얀 붕대를 만져봤다. 헬쑥한 미서리 손으로 단단한 석고의 감촉이 느껴졌다. 나는 괜스레 무안해져 말했다. 미안해. 나 내 말 처음부터 믿고 있었어. 알지? 그러자 미서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쿠폰 주면 넌 내 거랑 합쳐서 나한테 인형 타줬을 거라는 것도. 미서리가 입원해 있는 병실은 굉장히 높은 층이었고 왕십리 모든 곳이 내려다 보였다. 그리고 그 너머로 물비늘이 반짝이는 한강도. 그건 아닌 것 같다. 난 프라모델이 무지 갖고 싶었거든. 아니야. 넌 분명히 그랬을 거야. 왜냐하면 너랑 행당동 고개에서 한강을 바라보던 날 밤에 금발 인형을 선물해주는 내 꿈을 꾸었거든. 아, 그랬니? 그럼 내 꿈도 틀릴 때가 있는 거네? 그럼 당연하지. 내가 무슨 초능력자인 줄 아니? 다만 내 얘기는 만약에 내가 쿠폰을 다 모았으면 프라모델 대신 인형을 탔을 거란 거지. 꿈이야 가끔 다른 걸로 바뀐다고. 나는 그런 시시한 대화 말고 정말로 궁금한 게 있었다. 그건 도대체 그날 무슨 얘기를 했기에 얌전하던 민혁이가 화를 냈는지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어쩐지 그건 물어볼 수 없었다. 그래서 병실을 나서기 전 딴 얘기를 했다. 근데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전에도 넌 친구들 얘기만 했지 내 얘기는 안 해줬잖아? 정말 궁금해? 알려줄까? 응, 궁금해. 그래, 알려줄게. 언제고 나중에 꿈에서 어른이 된 내 모습이 보이면 말이야. 그렇게 병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미서린의 굿당에서 일을 거두는 분들이 하는 말이 얼핏 들렸다. 그렇잖아도 조그만 게 시름시름하더니 이제 애군까지 생기는구먼. 일을 어쩌누? 그러게, 무업을 잇는 게 싫다고 교회로 내돌리더니 심벌을 받은 게지. 어디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 그렇다고 저렇게 어린 나이에 내림굿을 받을 수도 없고. 나는 그렇게 굿당 어른들이 혀차는 소리를 들으며 병원을 나섰다. 다음날 우리 4인방은 오랜만에 미군 부대에서 다시 만났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일이 있었다. 그날 사고가 나고 미서리가 병원에 실려갈 때 우리도 따라갔는데 어쩐 일인지 봉합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고개를 저은 손마디를 우리가 다시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다들 경황이 없던 중의 일이었지만 이제 와서 어른들에게 말할 수도, 그렇다고 미서리 어머니께 드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우리들은 그늘 쪽 잔디밭에 누워 애꿎은 풀들만 뽑으며 손가락을 어떻게 할지 의논했다. 미서리한테 물어볼까? 혼자서 담벼락에 홍키공을 던지던 승훈이가 말했다. 승훈이답게 어처구니없는 말이어서 우리는 모두 무시하고 노란 고무줄로 동여맨 비닐을 쳐다보았다. 투명한 비닐 안쪽으로 검게 변색된 핏빛에
막바지 여름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우리들은 의논 끝에 철로변 공터에 묵기로 했다. 당시 왕십리역 안에는 기관차의 고장난 부속품들이 놓여있는 공터가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은 가끔 용돈이 궁하면 개구멍으로 들어가 그 쇠구치들을 몰래 훔쳐다 먼 곳 고물상에서 팔아넘기기도 했다. 역사 소유의 그 공터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곳에 손마디를 파묻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나 역시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어 우리 4인방은 맨드라미와 셀비어만 한가롭게 피어있는 그곳에 그의 으스러진 손마디를 묻었다.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하고 만화영화 주제가를 부른 것은 역시나 약간 멍청한 승훈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승훈이를 타박하지 않고 곧 숙연한 마음으로 짱가를 따라 불렀다. 그리고 얼마 후 퇴원은 했지만 훨씬 더 헬쑥해진 미설이는 병치레를 하는 일이 더 잦아졌고 결국은 엄마와 함께 시골로 이사를 갔다. 이윽고 해가 바뀌어 1981년이 되었다. 그 해에는 국풍 81이라는 국가적 관제 행사가 벌어졌고 9월에는 바덴바덴에서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날아들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왕십리역으로는 2호선이 연장 개통되고 그 즈음 골목길의 나무 전봇대는 모두 시멘트 전봇대로 교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왕십리 골목들은 서울의 다른 모든 곳처럼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즈음 미설이는 나에게 딱 한 번 편지를 보냈다. 그 후로도 왕십리는 조금씩 변해갔다. 왕십리 철로변의 연탄 공장은 사라지고 미군 부대 자리의 잔디밭도 모두 뒤엎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와 구청이 들어섰다. 초라했던 살고지 다리도 조금씩 보수가 되었으나 그 후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아 예전에 다리 위쪽에 있었던 비석은 그대로 있는지도 모른다. 예전에 우리가 야구공으로 멀리서 마치기 놀이를 했던 연렵이 말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들도 어른이 되어갔다. 민혁이는 강남으로 이사가던 날 무척이나 아끼던 썬데이 서울 특별판을 나에게 주었다. 철호는 상왕십리에서 계속 살다가 공고를 졸업한 후 바로 아버지의 맛지구방을 이어받았으나 서른도 안 되는 나이에 물놀이 갔다가 익사사고로 죽고 말았다. 그때까지 철호는 맛지구방에 예의 마징가 제트 철가면을 걸어두었다. 아마도 녀석에게 그것은 그리운 시절에 대한 풋풋한 훈장이었으리라. 승훈이는 도축장이 폐쇄되면서 재개발된 마장동 우시장에서 푸주간을 크게 해서 돈을 꽤 벌었지만 역시나 어느 해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 민혁이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공부를 더할 때쯤이었다. 나 역시 왕십리 근방을 돌면서 10여 년을 더 살다가 사업을 시작하며 이사를 했다. 물론 어린 시절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서재를 품고 있는 아파트였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사업이 본 궤도에 이를 무렵 딸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을 겪었다. 그리고 아이를 잃고 삶에 지쳐가던 어느 날 불현듯 민혁이에게서 귀국했다는 연락이 왔다. 왕십리역 광장에 내려서자 흘러간 유행가 반주가 흘러나왔다. 나는 이곳 지명이 들어간 트로트를 뒤로 한 채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다. 편지가 느껴졌다. 언젠가 미설이가 보낸 편지였다. 애당초 편지를 받을 때는 몰랐었다. 아련한 파스텔 톤의 편지지 속에 그토록 엄밀한 중력의 집중이 숨겨져 있을 거라곤 말이다. 난 그 편지 내용을 모두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으며 언젠가부터 사무실의 검은 양복 주머니에 잘 넣어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방도 말이다. 난 오래된 가방의 무게와 편지의 감촉을 느끼며
옛날 그 애의 손가락을 묻었던 공터를 찾아보았다. 지금은 민자 역사와 더불어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고 단단한 화강암 판으로 포장한 광장으로 변했지만 나는 기차들이 지나가는 궤적들 가장자리로 자홍색 맨드라미와 핏빛의 셀비어가 부드럽게 피어있던 그 공터의 위치를 알아챌 것도 같았다. 그리고 쓸쓸한 석양이 그 해의 으스러진 손마디를 핏빛으로 물들이던 그해 여름도 말이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쩌면 왕십리역 민자역사의 조성공사 중에 인부들은 그 조그맣고 하얀 손가락뼈를 찾아냈을까? 아니면 최대한 깊이 묻겠다는 의도대로 그 손마디는 아직도 왕십리의 역사 밑에서 고요히 썩어가고 있을까? 아마도 지금의 대형 쇼핑몰 아래쯤에서 말이다. 불쑥 민혁이 연락을 해온 건 5년 전쯤 일이었다. 아이의 돌은 꼭 들어와서 치려야 한다는 아버지의 원성으로 일시 귀국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혁에 대해서는 외국에서의 공부도 마치고 이제는 현지에서 사업을 한다는 안부만 이따금 전해 듣고 있었는데 뒤늦게 얻은 아이라 부친께서 돌잔치만이라도 한국에서 해야 한다고 우기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그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 잃어버린 아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허물어져 있었고 하여 어린애들이라도 볼라치면 가슴 한켠에 아릿한 통증이 싸하게 스며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나가면 현지에서의 사업 때문에 또 몇 년은 들어올 일이 없다고 하여 억지로 참석했던 셈인데 역시나 방글방글 웃으며 놀고 있는 민혁의 아이를 보자 씻어낼 수 없는 종류의 어떤 슬픔이 솟구쳤다. 마치 창밖의 얼룩을 창 안쪽에서 하염없이 닦아내는 기분이었다.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슬픔. 그건 마치 오래전 민혁이네 서재를 나서며 느꼈던 저녁나절의 어떤 쓸쓸한 기분이기도 했다. 모든 것을 가진 민혁은 이제 귀여운 아이까지 얻은 셈이다. 그렇게 그는 영원히 나에게 부러운 존재였다. 하여 난 그에 대해 묘한 질투를 다시 느꼈다. 오래전부터 난 민혁을 따라잡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아마도 민혁인의 서재를 처음 본 날부터였는지도 모른다. 내가 대기업에서의 안정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도 어쩌면 민혁이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무던히도 사업에 열중했지만 결국은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민혁의 아이를 보니 앞으로는 영원히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돌잔치도 끝나고 짐이나 들어줄 겸 따라온 민혁이네 아파트 베란다에서 난 담배 하나를 꺼내 물었다. 언젠가부터 다시 입에 대기 시작한 담배였다. 밤의 강물 저편으로 이어지는 성수대교가 보였다. 베란다 창을 열자 밤바람이 불어오고 난 다리 저편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다. 베란다에서 멀리 한강 쪽 고수부지를 내려다보며 상념에 젖을 찰나 민혁이가 따라 나왔다. 아이를 뒤늦게 낳아서 그런지 힘들어 죽겠다. 요샌 괜히 속이 쓰려 술을 조금만 마셔도 구역질이 나고. 우리 나이를 봐라. 우리도 이제부턴 그런 거지 뭐. 요샌 너무 바빠서 병원 갈 시간도 없다니까. 한국에 들어온 김에 병원 예약까지 해놨다고. 이참에 종합검진이나 하고 나가려고. 하긴 다시 나가면 시간이 더 없을 테지.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살지 마. 몸도 생각해야지. 그건 그렇고 너 이게 뭔지 아니? 민혁이 베란다 한쪽 구석에 세워진 박스를 들추면서 말했다. 민혁이 꺼낸 것은 조그만 인형 상자였다. 이게 뭔데? 내가 유학 가기 전까지 계속 이 집에서만 쭉 살았잖아. 뭐 지금은 아버지만 혼자 계시지만 말이야. 근데 이번에 다시 나가려고 오래된 짐들을 풀어 정리하는데 어렸을 적 교회에서 탔던 인형이
포장도 안 뜯겨진 상태로 있더라고. 왜 있잖아. 무당집에 다치고 그럴 때. 어? 너 그때 인형 탔었냐? 그럼 그때 내가 1등상 타려고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왜 그때 내가 무당집에 밀쳐서 다치게 했잖아. 그게 미안해서 걔 주려고 로봇 대신에 인형 탔었는데. 결국은 못 주고 가지고 있었던 거지 뭐. 난 불현듯 그 당시의 일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 애한테 사고가 난 날도. 하여 생각난 김에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일을 물었다. 그때 걔가 다친 날 너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까지 내가 화를 냈었냐? 아, 그날 일 아직도 기억하는구나. 그때 그 애한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맞춰보라고 다그쳤잖아. 그때 잠깐 동안 나를 빤히 쳐다보던 그 무당집 애가 그랬어. 네 엄마가 어디 있는지 가끔 궁금하지? 왜냐하면 지금 엄마는 새엄마니까. 딱 이렇게 말이야. 사실 그때 너네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있을 때 아버지가 재혼하셨고 친어머니랑은 귀국하면서 소식이 영 끊겼거든. 그리고 그날도 새어머니랑 다투고 나온 건데 그렇게 몰래 감추고 있던 비밀을 그 애가 알고 있다니 너무 당혹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순간적으로 밀쳐버린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내가 민혁이네에 놀러간 첫날 다 못 읽은 책을 빌려가고 싶다고 허락을 구할 때 냉랭하게 거절했던 민혁이네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생각났다. 당연히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나 싸늘하게 거절하는지 다음부터는 절대로 빌려달란 소리를 하지 못했다. 그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서 귀국해 왕십리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던 민혁이가 왜 우리들처럼 못 사는 애들하고 어울렸는지, 그리고 공부도 잘하면서 왜 밖으로만 돌았는지 그동안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이다. 근데 참 이상하지? 그때 그 애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서로 소문이 나서 우리 어머니가 새어머니라는 것을 어디서 들었다고 치더라도 그 순간 내가 새어머니 생각을 했던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소문대로 신기가 있었던 걸까? 난 그 말을 듣고서야 오래전에 미서리가 보낸 편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난 그날 밤 민혁이네에서 돌아오자마자 옛날 책들을 넣어둔 박스를 뒤져 오래된 썬데이 서울 특별판 사이에서 그의 편지를 찾아냈다. 그날 마지막에 민혁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지금도 난 가끔 그의 눈빛이 생각나. 만약 언젠가 그애를 본다면 묻고 싶은 게 있어. 살면서 딱 한 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민혁의 장례식에 도착했다. 어린 꼬맹이가 머리에 삼베 리본을 하고 있었다. 5년 전 돌잔치 때 보았던 그 아이였다. 작년 연말에 문병 왔을 때 병상에서 민혁이가 그렇게도 눈에 밟힌다던 딸아이. 민혁의 딸은 어느덧 10년 전 내가 잃어버렸을 때의 딸의 만큼 커버렸다. 그해 여름도 다 지나갈 무렵 시골로 가기로 한 미서리를 나는 마지막으로 만났다. 며칠째 지속되던 장마도 끝난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우리는 살고지 다리 근처에서 쪼그려 앉아 비 오는 날 멋모르고 나왔다가 다음 날 맑은 날씨에 말라 죽어가는 지렁이를 바라보았다. 그 아침 따뜻한 햇살은 플라타너스 이파리를 다정한 손길로 어루만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애꿎은 다른 생명을 아주 천천히 죽어가게 만들기도 했던 것이다. 막 깁스를 푼 미서리와 나는 별말 없이 간헐적으로 꿈틀거리며 생명에 대한 마지막 집착을 보여주는 지렁이를 들여다봤다. 미서리 손은 창백했고 따뜻한 아침 햇살에 말라가는 지렁이 근처에는 파리떼가 붕붕거리며 배회하였다. 마치 끓는 물에 라면을 집어넣고 다 익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우주가 증발하는 소리였다.
우주가 증발하는 소리는 아주 낮은 저음이었다.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오옴이라는 소리를 숨을 멈추지 않고 길게 내뱉는 소리와 같았다. 나는 내가 듣는 소리를 미서리에게 말해주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슬픔도 아니었고 더더욱 기쁨은 아니었다. 어쩔 수 없다는 종류의 무기력함도 아니었다. 뭐라고 딱 집어 그 순간 알아챈 느낌을 형용하기 어렵다. 그때 느낀 우주의 비밀은 슬픔과 기쁨, 체념과 집착, 아쉬움과 안도감, 그리고 승천과 타락이 뒤섞인 씁쓸한 맛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사 간 미설이 역시 처음이자 마지막인 편지를 써서 나에게 뜻밖의 얘기를 해주었다. 민혁이네 돌잔치에서 돌아온 날, 난 미설이의 그 편지를 찾아 여러 번 신중하게 읽었다. 미설이는 편지에서 나중에 어른이 된 우리 중 한 사람과 만나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자기가 입원했던, 그러니까 이곳 대학병원에서 말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교회의 1등상과 똑같이 생긴 인형을 선물로 주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민혁이라는 것도. 편지를 받을 당시 난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특히 민혁에게는 말이다. 미서리의 사고로 정신없는 와중에 1등상은 물 건너갔으니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미서리가 만난 게 내가 아닌 민혁이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던 걸까? 여하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 스산했고 난 그게 몹시 서운해서 그 후로 자연스럽게 미서리와 연락을 끊었던 셈이었다. 그런데 미서리의 꿈처럼 민혁이가 그 1등상을 가지고 있었다니. 난 그때 인형 상자를 보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미서리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떠올라 전율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날 밤 어떤 언령에 묶이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강박관념에 휩싸이고 말았다. 그걸 미신이라고 해도 좋다. 혹은 그걸 생사를 모르는 상태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정신착란이라고 해도 좋다. 그저 나는 그 순간만큼은 미서리가 편지에서 예언한 운명을 굳게 믿었고 또 그걸 바꾸고 싶었다. 하여 돌잔치가 끝난 다음 날 나는 민혁이에게 전화해서 그 인형을 얻고 싶다고 졸랐다. 인형? 그거 가져다 뭐하게? 달라면 주겠지만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바쁜데 다음에 출국하기 전에 주면 안 되겠니? 나 요새 계속 속이 안 좋아서 오후엔 건강검진 받아보려고 예약해놨거든. 다음 주에 출국할 때까지 정말 정신없다고. 그렇다. 바로 그것이었다. 난 민혁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와 나의 운명을 엇갈리게 만드는 어떤 궤적을 선명하게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종류의 기괴한 음성이 귓가로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그날 미서리와 함께 구경한 지렁이가 내는 소리 같았다. 운명이 교차하는 소리. 운 없이 땅 위로 나왔다가 여름 햇살에 말라가며 내는 소리. 어설프게 무엇인가를 놓치는 소리. 놓치고 나서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소리.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소리. 생명의 온기가 육신을 뿌리치고 대기 중으로 떠나는 소리. 이를테면 하나의 우주가 증발하고 남은 영혼이 지리멸렬 붕괴하는 소리. 난 그렇게 두려운 소리를 들으며 출국하기 전 송별회를 해야 한다고 우겨 결국 그날 오후 병원에 간다는 민혁을 애써 불러내었다. 그리고 자정까지 이어진 술자리 끝에 1등상 상자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그 사이 사업에 몰두하던 민혁은 뒤늦게 암 판정을 받고 귀국을 했다. 그리고 난 지난 연말에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그를 찾아보았다. 그 후로 난 오래 이 날을 기다려왔다. 나에게 미쳤다고 해도 좋다. 난 언령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애를 만나야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난 두 번 반 죽은 친구에게 정성을 다해 절을 올렸다. 문상을 마치고 난 밖으로 나와 비탈진 대학병원의 주차장에서 잠시 왕십리역 쪽을 내려다보았다. 지형이 뒤바뀐 왕십리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러자 먼 옛날 대수풀의 소리처럼 싸르락거리는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저 멀리 생의 궤적들이 교차하는 왕십리역이 긴 철길이 보였다. 그 철로들은 완만한 곡선으로 멀리 남쪽까지 부드럽게 엇갈려 누워 있었다. 난 그렇게 핏빛 태양이 부드럽게 왕십리의 철길을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서리의 편지를 꺼내어 마지막 구절을 읽었다. 미안해. 네가 너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어. 전에 딱 한번 꿈에 보였거든. 어른이 된 나는 민혁이와 오랜만에 만나 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날은 네가 죽은 날이었어. 나는 나야말로 누군가에게 쉴 새 없이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그러자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귓가로 사물의 전율이 흘러들어왔다. 옴 이라고 자글거리는 그 소리는 무적행의 주파수였다. 꿈에서 내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 내가 입원한 적이 있는 병원 앞에 같이 서 있는데 민혁이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말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답했어. 뭐든 물어보라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 만났으니 뭐든 대답해 줄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뭔가를 간절히 물어보고 싶어 하던 사람이 네가 아니어서 난 무척이나 슬펐단다. 너라면 정말 어떤 질문이든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야. 난 오래된 편지를 다시 접어넣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1등상 상자를 꺼내보았다. 저물어가는 석양에 핏빛으로 젖어든 인형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대체 난 이렇게 대학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저 왕십리역의 기다란 철로를 내려다보며 뭘 기다리는 걸까? 정말로 나는 미서리의 얼령을 믿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만약 그 애를 다시 보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물어보게 될까? 도대체 난 무엇을 알고 싶었던 걸까? 그리고 이 인형을 주게 될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아무런 회한도 없이? 글쎄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찌 생의 한가운데서 일말의 회한이 없겠는가? 그렇지만 이곳은 이미 1980년의 왕십리가 아닌 것이다. 그때부터 이미 30년도 더 흘러간 왕십리인 것이다. 연탄 공장도, 맛집 고방도, 미군 부대도, 도축장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서린의 굿당도 없어졌다. 그러니 나 역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혹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것이다. 그렇다. 지금은 21세기의 왕십리다. 그러니 여전히 살아남아야 한다. 난 대학병원으로 이어지는 긴 길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엇갈리는 삶의 궤적에 몸을 싣는다 해도 나를 힐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다. 살아남아야 생을 바꿀 수 있고 정말로 간절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다. 아, 이런 이야기였군요. 저는 소설의 클라이막스로 점점 가면서 소름이 돋았던 거 있죠. 왜냐하면 처음엔 친구의 부음을 듣고서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주인공이 그 친구와의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야기가 뒤로 가면서 새롭게 나타난 미설이라는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끼어들면서부터는
이젠 장르가 스릴러 장르로 넘어가는 듯 하더니 최종적으로는 약간 공포소설같이 소름돋는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말랑말랑한 어린 시절 추억 돋는 이야기와 미스터리 공포 이야기가 혼재된 소설이라는 건데요. 특히 이 소설의 주인공과 미설이라는 여자아이 사이에서 벌어진 그 이야기 속에서 흘려진 몇 가지 단서를 추적해 나가는 재미가 나름 쫄깃한 긴장감마저 주는 근래 보기 드문 재미를 준 소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십리에 살았던 주인공과 그의 친구들, 즉 4인방의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된 어떤 사건이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그들의 삶과 죽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이 왠지 나의 억지스러운 추측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를 이 작품에 더 집중적으로 몰입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귀신을 보는 아이, 어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어머니처럼 신내림을 받아야 할지도 모를 아이, 바로 미설의 등장은 천진난만하게 천방지축 뛰어 놀러다니던 4인방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구슬하던 당집에서 주인공인 미설을 처음 만난 이후 여름 성경학교에서 급격히 친해지면서 미설과 주인공 소녀는 자신들의 비밀을 서로 공유하게 되죠. 그러나 그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고 4인방에게 주인공이 까발림으로써 그것이 계기가 되어 미설이 프레스 공장 기계에 손가락을 크게 다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4인방의 미래와 현재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미설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출되면서 폭발하여 벌어진 사건이었죠. 도대체 주인공의 친구인 민혁의 귀에 대고 미설이 뭐라고 했기에 민혁이 급발진을 하듯 미설을 밀친 것인지 현재까지도 주인공은 그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마음 한구석이 안개로 쌓인 듯 답답했었는데요. 그녀가 민혁의 귀에 대고 말한 그것은 나중에 민혁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언은 하나 둘씩 4인방에게 실현이 됩니다. 승훈이는 도축장에서 일하고 초로는 쇳가루 냄새 풍기는 프레스 공장에서 일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둘은 젊은 나이에 물에 빠져 죽고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어린 딸을 잃어버렸고 마지막 민혁만은 아직 아무런 변화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미설의 어머니가 모시던 신이 자신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교회를 다닌 미설을 꾸짖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공장으로 불러 사고를 당하게 한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일에 연루된 아이들마저 그런 불행에 휩쓸리게 된 건 아닐까. 네, 다분히 미신적이긴 하지만 그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남는데요. 민혁에겐 왜 아직까지 아무런 벌이 없었던 걸까요? 거기엔 좀 더 큰 그림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설이가 주인공에게 딱 한 번 편지를 보냈다고 했죠. 거기엔 자신이 꿈을 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설이 나중에 어른이 된 주인공과 민혁이 나오는 꿈을 꾸었는데 그때 주인공은 죽어 있었고 민혁이 자신에게 어릴 적 여름 성경학교에서 받은 인형을 선물하더라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네가 아니어서 슬펐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읽고 주인공은 뭔가 아 하는 깨달음을 얻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은 민혁과 나의 운명이 엇갈리게 만드는 어떤 궤적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즉 그것은 미설의 꿈에서 주인공이 죽고 민혁이 살아서 인형을 주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른이 된 후 주인공이 죽고 민혁은 계속 살아남게 되리라는 걸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설은 그 살아남은 사람이 주인공이었길 바랬던 거고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표식인 그 인형을 미설이 주인공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 슬펐던 겁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암시이자 운명의 교차점을 보여주는 암시였던 겁니다. 그것을 주인공은 알아차렸던 거고요. 그래서 민혁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그를 만나서
그가 여지껏 가지고 있던 그 인형을 받아오게 된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요.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주인공은 그렇게 해서라도 민혁을 이겨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성인이 되어서까지 주인공은 그 어릴 적 민혁의 서재를 나올 때부터 그를 경쟁 상대 또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미설의 그 편지를 보고서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었던 민혁의 운명이 주인공의 운명과 교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인형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 결과 민혁은 암으로 죽고 주인공은 살아남았습니다. 미설은 틀림없이 주인공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았을 거예요. 그것이 그녀가 바라는 바였기 때문이죠. 저는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철로가 교차한다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 왜 주인공이 생각해서 이 이미지가 자주 떠오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철길은 운명이고 교차할 수 없을 것 같던 운명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는, 자신의 운명이 어느 시점에서 변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주인공이 처음에 당집 창문에 고개를 내밀고 있던 미설을 만났을 때 그녀는 멀리 철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이미 미설은 자신과 주인공의 운명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제가 너무 멀리 나갔나요?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나 소름 돋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주인공은 그 인형을 가지고 미설을 만나러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살려면 그 인형을 전달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네, 글쎄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현 작가의 단편소설 그 순간 너와 나는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